안녕하세요, 킹. 안녕하세요, 봉입니다. 저희 킹봉 TV 하면 또 알비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저희 알비노 늑대거북이로 되게 좀 한때 이름을 좀 날렸던 킹봉 TV 인데 이름을 날리진 못했지만 여하튼 알비노 하면은 그래도 저희가 조금 거북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오늘 새로운 친구들을 또 잔뜩 데리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자, 화면 좀 돌려볼게요. 돌려. 짜자자잔잔잔잔. 오늘은 어떤 아이일까요? 이미 영상 보여드리고 있어요. 얘네가 바로 알비노 자라입니다. 알비노 자라. 예전에는 많이 희귀했지만 지금은 브리딩이 많이 돼서 많이 대중적이 됐습니다. 근데 가격은 아직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도 대중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맞죠. 네, 마리당 가격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이버가 아니라 그 뭐야? 네이버 밴드, 물멍 수족관 검색하시면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 최저가인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보다 저렴하게 파는 곳을 발견하신다 하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발견. 아주 못된 수족관이지? 아니, 그냥 폭파시키려고 그래, 왜? 폭파 수족관이야, 뭐야? 여하튼 이제 얘네들을 저희가 그 자원조 있어요. 자원조에다가 여섯 칸인데 딱 그래서 일부러 여섯 마리만 데리고 왔거든요. 한 마리당 한 칸당 한 마리씩 넣어갖고 약간 조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저희 수족관으로 가시죠. 하나 둘 셋 고고. 자, 이제 왔습니다. 수족관 드디어 왔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원조거든요. 이 자원조가 지금 저희가 세팅을 25도로 해놨어요. 25도로 해놓고 이제 여기에 저희 알자라들이 살 겁니다. 얼렁 불러오자고. 알자라가 들어갈 정도의 물이니까 등간만 당기게끔 일단. 등간만 당기게끔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조그마 애들이라 딱 이 정도 시켜서 한 맞춰서 6개 만들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딱 이만큼. 물 온도도 제가 다 맞춰놨어요, 미리. 딱 좋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거기다 일부러 굳이 그 물을 다 넣어야 되겠어? 한번 닦아주시면 어떨까? 자, 이제 넣는 걸로 돌아올게요. 네. 드디어 세팅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밑에 이것도 나무가 지독하게 물에 약해서 이렇게 다 공간 놨다는 거. 안 그러면 물 좀만 묻으면 이게 다 이렇게 쫙 벌어져, 그지? 갈라져서 위험하니까. 자, 이제 우리 아가들. 자, 입성. 꽁꽁 묶었네, 아주 꽁꽁. 그냥 찢어버려, 그죠? 찢어버려, 그냥. 아, 야, 찢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하나하나 푸는 거 좋아해. 시간이 없어. 아니, 뭐든지 부드럽게 풀어줘야 돼. 자, 가자. 하나 일단 갑니다.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 와, 보이십니까? 코바. 넣어주시고. 들어가시고. 그래, 니네 등간이다. 물 딱 거의. 딱 좋아요.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네, 여기 또 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자원조가 참 좋아요. 거북이 이렇게 생각해내는 거는. 네, 진짜 온도 조절 스스로 잘 돼주고. 자, 두 번째 들어갔고. 자, 세 번째. 알잖아. 자, 세 번째 입성.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네 번째 들어왔습니다.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아이, 이게 나 우리 여섯 칸인 줄 알았는데 여덟 칸이었어. 두 마리 더 사올 거라. 에이, 그니까. 다음에 가서도 있으면 사오자고. 계산 백살이었어. 자, 다섯 번째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여기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기 있다고. 갑니다. 끝. 네. 아니면 여기 두 마리는 세 줄 머스터드 이런 거 할까? 그래, 되지. 커먼들도 있고 하니까. 자, 저희 이제 이로써 모든 세팅이 끝났다는 거. 자, 네이버에 밴드 물멍수족관 검색하시면 가격도 나와 있고 전국 최저가로 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킹이었습니다. 예방.